이게 이제 추세가 꺾이고 있다. 이 추세는 정부도 못 막는다. 지금 투자 수단으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참 유동성이 적은 자산이니까 네. 오히려 하락 추세가 되면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가격 하락이 또 가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네.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있는데 상승 추세에서 이런 사이클을 그려가는데 지금은 사이클상 추세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 국면이라는 거죠. 추세가 맞다면 연착륙은 없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30, 40%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경착륙한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폭락? 폭락. 자, 우리 이미 시작됐대. 김영익 교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뷰도 주셨었고 이제는 뭐. 아닌 것 같다는 말씀. 하여튼 뭐 시장에 맞게 이렇게 주셨었는데. 아니, 주식은 일단 뭐 한국 주식 위주로 해서 네. 저점 매수 좀 해보자. 예. 예. 그러나 길게 말고 한 2, 3개월, 3, 예. 4개월 그죠? 예. 그런 말씀인데 갑자기 부동산 폭락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선 크게 그 자산 시장에 채권 시장, 예.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있는데요. 예. 뭐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저 마샬 K라는 건데 마샬 K라는 거는 통화량 M2가 GDP에 그쵸. 비해서 얼마나 많은가. 네, 그런데 우리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게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정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샬 K가 한 단계씩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때마다 금리가 또 한 단계씩 떨어졌었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고채 3년이 대표적인 시장 금리라고 그러는데요. 한때 0.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3% 됐죠, 지금. 예, 지금 3%가 넘었으니까. 네. 저는 3% 정도가 우리나라 적정 금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을 많이 거품이 해소됐다. 예. 그래서 지금은 채권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어두운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예요. 그거로 평가하니까 작년에 4월 달에 한 40% 정도 가대평가돼 버렸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주식 비중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2600 가지고 해보니까 5월 달에 보니까 한 6% 정도 가소평가돼 버렸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거품이 저는 많이 해소됐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향후 몇 달간은 이 적정 수준에 가는 과정에서 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런데 부동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장기적으로 단기 변동을 제거해보고 장기 추세를 구해보니까요. 이게 모든 게 다 꺾이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이 추세라는 거는 뭐 정부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한 28번 정도 냈다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구해보니까 이 상승률 추세가 꺾이고 조만간 저는 이게 수준 자체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동안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가 해소되고 채권이 먼저 정상화됐고 예. 그다음에 주식이 정상화권에 들어왔고 예. 그런데 가장 비정상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게 부동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다. 오늘 출근길에 이 뉴스 이 얘기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희비 쌍곡선이 왜냐하면 집 없는 분들의 입장은 희망이지. 네? 집을 떨어진다면. 네. 네. 근데 집 두세 채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드시겠는데.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올랐고 어떤 요인 때문에 제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전도시가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올 4월까지는 예, 전국 평균은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75% 정도 올랐습니다. 전도시 평균이요. 아이고. 이거는 KB 국민은행 통계입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예예. 예. 예, 그런데 이번 상승 면에서는 사실 서울보다 서울이 72% 올랐는데요.
지방 대도시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부산 110%, 대구 103%, 대전 107% 올랐죠. 오, 대전도. 예. 그래서 서울보다 지방 대도시가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가 서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절대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예. 네. 지난달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8천인데요. 예, 부산, 대구, 대전 여기는 평균 가격이 4억 3천에서 한 4억 7천 뭐 이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 서울이 절대 가격이 높으니까 우리가 서울 중심으로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그동안 인천이 제일 못 올랐었는데요. 네. 최근 그 2년 동안에 인천이 또 제일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아. 그동안 모르더다가 최근 2년 동안 제일 많이 올라버렸었죠. 뭐 송도 이런 데들. 예, 예. 그러니까 그전엔 안 오르다가. 예. 네. 예, 그런데 예, 부동산 거품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 세 가지고 거시적 측면에서 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소비자 물가로 디플레이트한 실질 가격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최근 두 달 연속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실질 가격이 꺾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추세적인 현상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모습이 비슷하게 꺾이네 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추세를 구해 보니까 예, 꺾이고 있더라. 예. 그래서 실질 가격이 지금 꺾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소위 이거 PIR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는 그 중위 소득이 중간 가구 집을 하나 살 때 몇 년이나 걸려야 되느냐. 아, 뉴스에 자주 나오죠. 예. 네. 예. 그래서 2012년, 13년 무렵에 한 9배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19배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서울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집 하나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20년을.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쓰냐고. 네. 그래서 네. 이걸 보면은 집값이 장기 평균이 한 10배 좀 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2배 이상 소득에 비해서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더라. 예,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도 주가 집값이 저는 과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가격에서 PRR이라고요. 주택가격이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 이걸 가지고 예, 따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기 평균에 접근해 간다는 게 주택시장의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에 벗어났다 이렇게 밑으로 왔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평균에 한 40%까지 올라갔다. 이것도 지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결국은 여기에 시간의 문제지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제가 분산분해를 좀 이랬는데요. 아, 어렵습니다. 분산분해? 예. 예, 이거는 뭐냐면 이거 전부 합친 걸 100인데요.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게 코스피, 대출금리, 가계 대출금액, 경기, 아파트가 이런 거 있는데요. 그 3개월 후에 이런 변수 중에서 뭐가 주택가격을 많이 설명해 주느냐. 예. 그걸 100%로. 비율을 구한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 저 모든 가격의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가격 자기 추세가 네. 뭐 6개월 후까지는 거의 80% 이상을 설명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한 번 오르면은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간다는 네네네. 겁니다. 예, 그리고 꺾이면은 계속 한 방향으로 꺾인다는 것이죠. 네. 예, 그다음에 주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동행지 순환 변동치 대표적인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저게 이제 빨간 것 예, 빨간색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빨간 것 예, 계속 늘어나거든요. 경기가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집값도 떨어졌고 금리 가계대출이 축소되면 집값도 떨어졌는데 예. 이런 결정 요소 중에서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집값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르다가 예, 지난
이게 조금 꺾였어요. 조금 꺾였는데 이번 이게 3월 달까지인데 4월 달은 좀 다시 올랐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죠. 예예 그렇습니다. 1.1 몇이 코픽스가 올라갔다니까. 예 그래서 아마 4월 5월 달은 좀 올라갔을 올라갔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게 금리하고 주택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그렇죠. 집값도 오르고 금리도 올랐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집값도 오르지만은 대체적으로 상관계수는 두 개가 플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집값도 오르고 예. 그다음에 금리도 올랐다. 예. 그런데 일단 뭐 금리가 오른 것은 네. 집값에 시차를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돈 빌려서 집을 사는데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그 부담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차를 두고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정책 당국이 그동안 좀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네. 네, 그다음에 집값, 자산 가격 중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걸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 올리고 또 정부는 이 대출을 줄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대출하고 집값도 역시 보면은 뭐 대체로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주택가격이 대출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이랑 주택가격이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예. 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요. 대출을 늘리고. 예. 또 대출을 늘리면 또 집값이 오르고 이런 양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규제하면서 대출 금액도 줄어들고 이 주택가격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0년 5월에 저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올 2월까지 오르다가 3월에 지금 약간 꺾이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3월에 꺾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꺾이면요 평균 19개월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가 2020년 5월 코로나 직후에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다가 과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평균 꺾이면 한 19개월 정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경기가 내년까지는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은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추세가 꺾이고 있다. 이 추세는 정부도 못 막는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각종 규제 안화 정책을 냈는데 그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계속 규제를 해도 올렸어요. 네. 이 추세를 정부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올 하반기 내년 갈수록 계속 규제 안화 정책을 내놓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집값이 이제 빠지니까? 예. 예, 그래서 뭐 새로 국토부 장관 되신 분은 하향 안정이 목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자산가격이라는 것은 하향 안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를 때는 펀더멘털을 과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항상 경착륙 한다는 것이죠. 예, 대표적으로 경착륙 하는 경우가 2009년, 2010년 무렵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에? 이때 제가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면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혹시라도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강통전세. 아, 그래서 강통전세. 보증보험 들어야 된다고 막 그랬었어요. 예, 강통전세. 역전세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모든 자산 가격, 특히 이거 부동산 집값도 사이클이 있는데 예, 제가 사이클을 구해 보니까 이제 서서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더라. 네네. 이게 한번 시작되면은 상당히 오래 가더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사이클을 전부 구해봤습니다만은. 뭐 대구가 제일 먼저 꺾였고요. 예, 그다음에 대전 꺾이고 뭐 나머지도 예, 전부 같이 지금 꺾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추세가
예, 꺾이더라. 이게 일시적인가 아닌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로 전망해 보면은 이제 추세가 예, 꺾이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심리 같은 것도 혹시 뭐 저 지표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의 그래도 어쨌든 기억 속에 야, 부동산은 계속 가 된다는 예, 예. 생각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쌓여왔잖아요. 그래서 좀 빠지면 바로 매수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가격이 좀 경착륙은 좀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예, 뭐 지난 10년간 올라가는 것만 보셔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런데 그 부동산 심리 지수가 몇 군데서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도 월별로 한국 거 소비자 심리 발표해줄 때 거기 부동산 심리 가게 한 2천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꺾이다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규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약간 반등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저는 하락 추세에서 약간 반등이라고 아, 보고 있거든요. 일시적.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아파트는 뭐 안 빠진다. 예, 그런데 사실 뭐 2010년 무렵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버렸지. 서울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빠졌어요. 더 많이 빠졌어요. 예. 이거는 예, 공급에 저는 비탄력적이라고 비탄력성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공급이 곡선이 이렇게 수직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늘어날 때는 빨리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은 더 급락해 버리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오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예, 그런데 강남 아파트도 이렇게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졌더라. 예. 뭐 이렇게 되면은 매수 기회는 되겠죠. 예. 네, 네, 네. 아, 그렇게 빠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 될 수는 있으나 가격 하락은 우리 교수님 보실 때는 어쨌든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예, 추세가 그렇게 예, 저는 뭐 경제 정책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냅니다만은 뭐 금리나 주가나 이런 자산 가격에 정책이 좀 추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추세 정도를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올라갈 때 저 올라오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 이거 정책이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런 방향은 바꿀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부동산이 제일 위험해 보이니까 예. 지금 당장은 채권을 사야 되군요. 예, 그렇습니다. 채권을 그래서 제가 사고 있다가 그걸로 살짝 드신 다음에 다시 주식을 사갖고 먹은 다음에 집 사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채권 시장의 거품이 아, 네. 발생했다 붕괴되고 채권은 드셨다고 그러고 주식은 먹었다 그랬는데 둘 다 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순서대로 투자할 순서는 이제 채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내년 뭐 상반기쯤이라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채권 줄이고 주식 비중 늘리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또 부동산 가격이 사고. 오르게 될 텐데 예. 부동산은 좀 늦게 사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뭐 지금 사고 싶어도 지금은 무리가 있어서 지금 어차피 못 사요. 네. 네, 그런데 뭐 집이라는 거는 제가 살다 보니까 네. 뭐 하나는 있어야 되죠. 네. 네, 집은 저는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자기가 이자 원리금 상환할 능력만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사셔는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투자 수단으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집을 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래도 뭐 아까 강남 아파트라고 써놓긴 했는데 요즘 세제가 워낙 이제 다주택자들 그 양도세 유예도 있고 예. 야 어차피 지금 2주택 이상의 중과세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사회적인 부가 뭐 지금 엄청 커져 있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예. 그러니까 아유 내가 살고 있거나 핵심 지역에 이거를 내가 팔 이유는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대체로 보면 양극화될 것이다. 예. 빠지는데도 추풍 낙엽이고 진짜 에? 딱 견디고 더 올라가는 데는 올라갈 거. 지금은 약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추세가 바뀐다고 생각하면은 네. 뭐 일부는 아마 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네. 일부 가격들이 일부 매매가 이 가격 찍힌다. 예, 하락을 좀 심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참 유동성이 적은 자산이니까 네. 오히려 하락 추세가 되면은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가격 하락이 더 가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주식시장은 굉장히 유동성이 뭐 좋은 시장이니까 프리미엄 주식시장은 네, 언제든지 그냥 뭐 떨어지기 좀 약간 손해보고라도 언제든지 팔 수는 있는 거거든요. 뭐 이익 보고도 팔 수가 있고. 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네. 한번 떨어지기 심리가 위축되면은 이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강남에 그 대부분 분들이 뭐 거기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많이 그냥 보유하고 있을 텐데요. 네. 뭐 거기서도 일부 주식을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소수에 의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박사님 전망에 의하면 금리는 이제 피크 쳤다는 거잖아요. 예, 예. 금리가 피크 쳤으면 금리가 계속 떨어질 추세인데. 예. 근데 집값도 같이 떨어질 수 있나요? 예. 아까 금리하고 이게 집값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기라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 동행지 순환변동치가 2월 고점을 주고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예,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고요. 예, 저는 그 저금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 그렇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 지금 2%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뭐 2009년까지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성장률이 2010년부터는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 등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저성장을 의미한다. 예,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은 우리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월급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 그래서 저금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빌려가지고 뭐 위험자산, 얼마 전에 영끌 같은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금리 의미는 결국 우리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하고 노령화만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자면 예외적인 데들도 많거든요. 글로벌리 네. 보면 런던 네. 뭐 예를 들면 유럽의 주요 도시들 다 그 성장률 떨어져 있는 데인데 네. 핵심 지역은 우사무사잖아요. 그 네. 그게 뭐 경기는 그 사이에서도 계속 고점 저점을 네. 했는데도 추세로 보면 예를 들면 런던의 핵심 지역 네. 뭐 파리의 핵심 지역 그죠? 네. 또 뉴욕의 핵심 지역, LA의 핵심 지역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제 뭐 뉴욕이나 LA 같은 건 코로나 영향으로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됐을 뿐이지.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경기에다가만 딱 대입해 놓고 보면은 글로벌 대도시,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좀 예외로 봐야 될 그 분석의 틀도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 차별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네. 예, 저성장의 의미는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우리가 10% 성장할 때는 네. 경제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뭐 모든 게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그 경제규모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걸 나눠가져야 되거든요. 네. 잘된 거는 잘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모든 게 차별한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도 우리 명목 GDP가 제가 지금 추정해도라도 명목 GDP 잠재 수준이 매년 한 3% 정도는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뉴욕, 런던 그 핵심 지도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미국 핵심 지도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를 때 거기가 더 빨리 더 많이 오르죠. 그런데 네. 사이클상으로 보면 이 떨어질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 주가지수 떨어지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를 때는 네, 그런 거 우량 종목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오르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네.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있는데 상승 추세에서 이런 사이클을 그려가는데 지금 사이클상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네. 집이 없는 분들은 좀 찬스가 네.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저희 학생들 이제 뭐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뭐 집 걱정 많이 하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예. 예. 그래서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네. 예. 뭐 지금 서둘지 말고 네. 앞으로 제가 보기엔 한 4, 5년 동안 이런 하락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유 있게 예. 그동안 좀 다른 걸로 모으고 예. 뭐 주식에서 모으고 채권에서 모으고 예.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보자. 예. 이런 이야기를. 아 근데 그런데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 조금 찝찝하지 않으세요? 아, 찝찝하죠. 찝찝하죠. 네. 왜냐면 아 실제로 그렇고 왜냐면 다른 주식은 네. 주식은 익숙주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개별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집은 한 방향인데 네. 또 주식은 뭐 배당 조금 나오는 거 외에는 효용이라는 게 오르는 거 외에는 없는데 네. 집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를 들면 교수님 말 믿고 4, 5년 동안 집을 안 샀어요. 네. 4, 5년 되니까 뭐 마포, 공덕 뭐 막 이런 데 막 두 배씩 올랐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엊그저께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 스승의 날 카네이션 안 주면 어떡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지, 이제 왜냐면 그런 진짜 야 누가 진짜 후배들이 와서 집 얘기할 때는 네.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뭐 집은 아까 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기 예. 때문에 바이가 그, 아니라 리브하는 데다. 예. 그래서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능력 있으면 네. 원리금 상한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을 사도 된다. 네. 집값 장기적으로 오르고 그런데 네. 상한 능력이 있느냐. 네. 그랬을 때는 상한 능력만 있으면 시기에 관계없이 집을 사라. 네, 그러나 사이클상 보니까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 물론 아까 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제가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집값 올라면 제가 스승의 날 커넥션도 못 봤죠. 아니 근데 그건 뭐 제가 비유를 한 거고 근데 그만큼 이게 심각한 거래요. 예, 집은 정말 예, 심각한 그렇지. 겁니다. 예. 심각한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니까 예. 원리금 상한 능력만 있으면은 사도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 한집 하나는. 예. 근데 혹시라도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신다면은. 근데 문제는요, 아니다. 교수님 그게요. 예. 바이 그러니까 사는 거냐 예. 리브 사 이게 어투가 맞는 거 사는 거냐가 혼재돼 있어요. 예. 정확하게 이게 내가 살려고 사는 집인지 예. 내가 증식을 위해 사는 집인지가 어떤 집도 100점짜리 이쪽 100점짜리 이쪽은 없고 예.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고민이에요. 예. 그러긴 네? 합니다. 아니 살고 있는데 빠져봐요. 예. 그 집 진짜 들어가기도 싫지.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니 이런 뷰가 보이는데 이걸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김현익 교수님은 아, 적어도 부동산 한 4, 5년 정도는 좀 아래쪽으로 보고 계신 거 하긴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우리가 예, 예. 사실 그잖아요 네 들으신 네? 분들이 이제 네. 어, 그 얘기가 좀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럼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오를 거고 저런 상황이 되면 빠질 거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추세가 맞다면은 네. 연착륙은 없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30, 40%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경착륙한다는 겁니다. 아, 그런 것 같네요. 자산시장의 연착륙은? 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요. 저건 없더라고. 박스 피는 있는데 예. 박스 아파트는 없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 그죠? 위아래요 예. 무조건? 어, 위아래요 아래야.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를 때는 더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고 예. 빠질 때는 우리 생각보다 더 내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부동산의 특징이라는 그게 유동성의 거죠? 특징이지. 예, 예. 왜냐하면 어차피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살 때는 더 급해지거든. 예.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못 팔면 못 팔 것 같고. 예.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 교수님도 집 한 채시죠? 아 저는 뭐 서울에 적은 집이 있고요. 네. 대신 강화도에다가. 아 그거는 뭐 작은, 주말 농장이시니까. 예. 일가구 2주택 돼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노후에 워낙 교수님 워낙 저 저기 농사를 지으신 어린 시절 이 있어서 예, 예. 기소본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서울도 적은 집이고 강화도도 적은 집이니까요. 네. 뭐 세금 많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익 교수님, 김영익 교수님이 또 이번에 소중한 또 책을 한 권 내셨군요. 이 거품이 꺼질 때는 연착륙이 없다는 오늘 해주신 말씀에 이어지는 더 찬스라는 책을 이렇게 또 쓰셨습니다. 야 근데 이게 헤드라인이 좀 무섭다.
폭락은 이미 시작됐다. 아, 진짜. 네. 네. 하지만 뭐 여기서 이제 기회를 또 찾아야 네, 된다는 네. 거니까요. 네. 네. 김일 교수님의 아, 이 책도 잘 네. 많은 분들께 읽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출판사예요, 여기는 21세기 복수. 좋은 출판사 아닙니까 여기? 출판사를 따집니까 굳이? 저자를 저자만 따져주세요. 네. 출판사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 팩트로 또 데이터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아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 네. 아니 뭐 사실 부동산을 오늘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주식 저를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유효한 거죠? 4월 말 5월 초에 2,600 부근에서 예. 주식 사도 된다. 예, 저는 2,600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펀더멘털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서 그렇게 빠질 여지는 없고요. 예. 살려면 수출 대용주 사야 됩니까? 지금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제가 저 외국인 좀 주식을 살 것이다. 환율이 예. 떨어지면서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뭐 1,284원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계속 판대는데요. 예. 근데 환율이 저는 거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300원 네. 못 넘는다. 예, 1,300원 넘어도 아주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284원이 이 수준이 거의 정점물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환율이 조만간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예, 살 것이다. 예. 어제 그제는 뭐 많이 안 팔고 조금 그냥 눈구만큼 샀던데요. 예. 아,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그게 좀 앞으로 나타난 조짐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3~4개월 정도는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네, 제가 박스권이 한 2,600에서 2,900 사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네. 박스권 하단에 있는 거고요. 네. 뭐 저는 앞으로 3~4개월 동안은 2,900에 접근하는 과정이 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금리 하락을 한다라고 전망하시니까 뭐 금융주라든지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업종은 좀 피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 저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정점물이 와 있고요. 예, 떨어지고 금융주는 지금 별로 뭐 매력이 없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금융회사 가서 저 장기 예금을 들어라.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장기 채권을 사든지. 채권을 사든지. 예, 예. 네.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좋다는 뷰도. 예,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은 이미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품이 해소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주식은 그래도 지금 많이 그 S&P 500이 한 20%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제가 평가하면은 아직도 10% 정도는 과대평가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가는 뭐 3~4개월은 예,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일 하긴, 것이다. 환율도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예. 지금 돈 바꿔서 미국 주식 사는지 그냥 한국 주식 사는 게 낫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화 강세, 상대적인 네네네. 원화 강세가 진행될 거예요. 아, 한국 주식이 미국 시장보다는 아마 당분간은 네.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대형 우량주, 뭐 대형주들 예, 예. 네, 이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주식에 있어서의 이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께 저희가 네. 부동산에 대한 뷰를 여쭤본 거는 뭐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 교수님 왜 주식만 하시지 부동산까지 하시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 자산 가격에 어떤 이게 연관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의 툴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전망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사실은 이제 3%가 뭐 주식을 위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 거주 목적의 이 부동산이라서 자주 사는 건 아니지만 네. 한번 사면 굉장히 큰 손이 나가게 되는 네. 부동산 얘기까지 한번 저희가 오늘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익 교수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고 좋은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익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